네, 이제 마하반야 이제 바라밀 이름인데 바라밀경 마하반야 바라밀경에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에서 바라밀 혹은 바라밀다라고 하는데 그 바라밀 하면 이제 그뭐 우리가 알듯이 이 언덕과 저 언덕 그래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뭐 건너간다 바라가 저 언덕 피안을 의미하고 밀다가 건넌다. 그래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언덕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 세계 이것을 편의상 이제 이 언덕이라고 했고요. 저 언덕은 피안 깨달음의 세계를 편의상 저 언덕이라고 방편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법은 방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있는 그대로 설하면 우리 분별심은 말 그대로 분별심이잖아요. 분별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분별된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는 진짜가 아니죠. 용어는 그것 자체를 완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만 쓰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밀다라는 것도 이 언덕, 중생 세계를 이 언덕이라고 하고 저 언덕이라고 저 피안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저 언덕이라고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을 바라밀다라고 합니다.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즉그 말은 깨달음으로 간다. 깨달음으로 향해 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일 수도 있죠. 그 말은 초기 불교에서 말했던 중도. 깨달음으로 가는 뭐 수행 뭐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수행법은 이제 바라밀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 바라밀의 첫 번째는 반야바라밀이다 보니까 뭐 어떤 절에서는 뭐 반야바라밀 그래서 그냥 하여간 오로지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을 뭐 독송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죠. 그이 언덕과 저 언덕은 실제 없습니다. 당연히 없는데 이 편의상 방편으로 한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래서 이 언덕은 우리가 중생일 때를 이 언덕이라고 하고 우리가 부처일 때를 저 언덕이라고 하고 즉 우리가 허망한 허상에 집중하고 있을 때 허상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으면서 허상으로서만 살때 그때를 이제 이언덕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실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것을 이제 저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언덕에서 저언덕으로 따로 갈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느라고 이렇게 방편으로 했고요. 또 이제 여기서는 이언덕의 종류, 이언덕은 괴로운 중생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이 사는 이언덕의 종류를 뭐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육도윤회 한다 그러죠. 육도윤회 하면서 인간들은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산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을 천상 세계로 간다. 악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지옥 세계로 간다. 탐진치 삼독이 우리 번뇌망상, 분별심을 핵심으로 줄여보면 탐진치 삼독이라고, 세 가지 독이라고 하는데, 탐내는 마음을 많이 일으키면 욕심이 많고 하니까 악귀라는 지옥, 욕심 많은 이들이 가는 악귀 지옥을 만들어 놨고, 또 진심, 화내고 썩내는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수라, 수라 지옥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뭐 개나 돼지나 이런 어리석은 존재들, 축생의 세계라고 이렇게 배당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악, 탐진치, 삼독에 따라서 인간계까지 해서 이제 육도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것이죠.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실제 그런 게 있다. 뭐, 이렇게, 저기, 안드로메다 옆에 가면은, 지옥 세계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지옥 세계도 경전에 따라 다 다르죠. 뭐, 파란 지옥, 팔열 지옥을 얘기하는 경전이 있고, 또 뭐, 지옥 세계를 또 다르게 묘사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이제 다 방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이 지옥 세계라는 것 자체가, 이 육도가 바로 인간계 안에 고스란히 있는 것이죠. 아주 욕심이 많고, 막,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악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막, 배는 남산만 하다. 즉, 내 욕심은 막, 어마어마하게 큰데, 실제 내 그릇은 그만하게 되지 못하는. 내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큼밖에 되지 못한다. 근데 실제 현실은 나는 요거밖에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데, 내막 욕심은 막 남성만큼 이렇게 크게 불러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악귀지옥에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밥을 먹을 때 목에서 불이 난다 그래요. 즉, 나는 내 인연은 지금 요거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은 걸 막 억지로 막 나쁜 짓을 해서라도 큰 거를 가지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막 집어삼키려고 하면 그 여기 불이 난단 말이죠. 그게 나를 불태운다. 그 욕심이 나를 불태울 수밖에 없다. 오히려 고통, 더큰 고통이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진심, 화를 내고 썩 내는 것도 내가 화를 내고 썩 냈을 때 그때가 바로 아수라 지옥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라 지옥에 있는 존재들은 끊임없이 천상세계 신들에게 싸움을 걸어요. 근데 늘 싸움을 걸면 백전백패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싸움을 걸고 막 별것 아닌 걸로 계속 시비를 걸고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왜 저게 화가 나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걸로 왜 화를 내는지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게 왜 화가 나는 이유가 될까? 근데 그 사람은 어마어마 화를 내고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걸볼때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비현실감이 있는. 야,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세계를 살고 있구나. 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저 사람에게만 저렇게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진짜 저게 바로 아수라 지옥이구나. 그 제가 그 얘기 몇번 드렸었는데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스마트폰 소리가 울렸다. 그러면 그냥 웃고 마는데 그 기어이 끝까지 인상을 풀지 못하면서 저런 성격 더러운 아줌마 말이지. 저런 예의가 없고 기본 저 예의가 없는 사람 이러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아, 그러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끝까지 인상을 딱 쓰시면서 아이 그럴 수도 있죠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이제 저를 혼을 내시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딱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러면서 저를 막 혼내시면서 오히려 그러는 분도 계셨었거든요. 그게 그 스마트폰 소리가 딴 사람에게는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는 엄청난 예의범절이고 그걸 어기는 것은 아주 잘못한 거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 그 틀, 공중 도덕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틀에 스스로 너무 큰 어떤 물론 그거를 뭐 말하고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도 좀 주의해 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 스스로 막 고통받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 아수라 지옥에 스스로가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아수라 지옥이든 악귀 지옥이든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땐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걸로 화를 내는지, 왜 저렇게 허용된 욕심을 부리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식을 어떤 일이 있어도 특목고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막 엄청나게 비싼 과외를 막 학원을 보내면서 뭐 수학을 두 개, 세 개를 시키면서 남들이, 다른 엄마들이 봤을 때는 애가 죽을 것 같아서 차마 못 봐주겠고 애가 이러다가 곧 죽을 것 같고 이 아이는 야 특목고가 실력까지는 누가 봐도 아닌데 근데 물론 어느 정도는 잘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엄마는 반드시 될 거라는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다가 남편이 그만큼 뒷바라지 할수 있을 만큼 재력이 되면은 또 모르는데 남편이 전에는 재력이 됐었다가 이제는 회사도 뭐 잘리고 이러면서 좀 힘든 상황이라 이걸 차마 봐줄 수가 없는데 이 보살님이 막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저렇게까지 막 하는 걸 보니까 막 힘드니까 그 보살님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그 보살님 눈에 이렇게 막 불이 보인다고 불이 막 활활 타는 게 보인다고 만화영화 같은 거 보면 막막 돌아요 눈에 막 불이 있잖아요. 눈이 막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 불타는 것이 남들은 다 보이는데 본인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아이는 너무 힘들고 너무 정말 죽겠다고 하는데 그 엄마랑 얘기하면 그 엄마는 딱 그런다는 거죠. 나는 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난 언제든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을 못 보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죠. 그 애니어그램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애니어그램 2번 유형이라 해서 나는 옳다. 자아 관념이 나는 옳아.
이게 너무 강한, 내 인생 사는 데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나는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철저하게 지키고 사는 사람. 그 대신 나는 옳다라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아관념이다 보니까 남들이 틀린 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옳은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옳음이잖아요. 남들이 봤을 땐 다른 게 옳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남들에게도 강요하는 사람이죠. 남들에게 자기 옳은 걸 너무 강요하는, 완전 그래서 남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조직에 있었단 말이죠. 그 N형은 2번 공부를 하는데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전부 다 100% 전부 다 그 2번을 딱 듣자마자 바로 그 사람을 다 떠올렸습니다. 야, 100% 저 사람이다. 여기 뭐 100% 저 사람이, 저 사람 완벽한 2번 만점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다 했어요. 너무너무 어이없는 것은 그분이 정작 2번을 공부하면서 야, 이런 사람 있더라. 이런 사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리고 얘기를 하길래 전부 다 우리 서로 눈을 보면서 너무 어이없는 눈빛으로, 아니 당신이 딱 정확히 2번입니다 라고 누가 너무 답답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발끈하면서 내 인생의 모토가 고집하지 말고 살잔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전혀 내 고집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의 모토가 내 고집 부리지 않고 사는 건데 너희들 정말 나를 잘못 알고 있다. 여러분들 나를 완전 잘못 알고 있다. 야, 정말 그 얘기를 그 사람이 2번이라는 걸 납득시키는데 그 많은 사람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몇 시간을 설명해 줘서야 몇 시간 후에, 야, 너무 충격적이다. 내가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요만큼 인정하시더라고요. 요만큼 인정하면서, 야,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완전 인정을 그때까지도 못 하시고.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때 그분의 그 반응을 보고 모두 다 충격받았어요. 아, 본인의 성향을 본인은 이렇게도 모를 수 있구나. 자기 자신을 자기는 절대 몰라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합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를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특히나 자기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일수록,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주변에서 그 얘기를 절대 못 해줍니다. 절대 못 해줘요. 괜히 얘기했다 그 사람과 의상하고 괜히 사이 안 좋아지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살다 보면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안 다가오고 내가 왕따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걸 느껴요. 근데 그게 본인 탓이라는 생각은 못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한창 잘 나갈 때는 나에게 탁 이렇게 잘하더니 내가 딱 이 일 끝나고 나니까 다 나를 왕따 취급한다라면서 세상 사람들 다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정말 이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만 나를 좋아하고 내가 없으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서 세상 사람들을 다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만큼 올라오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교사님이 돈이 많았을 땐 사람들이 오다가 돈이 없어졌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높은 자리 있을 때라고 한 게 아니고, 거사님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라고 이만큼 올라오는데, 참, 그분이 저한테 정말 공부를 딱 배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런 분이라면 저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허물을 얘기할 때는 자기가 자기보다 권위가 몇 배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얘기를 해도 먹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을 확 연 사람에게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해줘도 안 되고, 해줘봐야 욕만 얻어먹고, 해줘봐야 본인이 그걸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자기를 마음을 열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것에 빠져있기가 사람들이 참 쉽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지옥도 있고 악귀도 있고 축생도 있고 어리석은 중생심 망상을 따라가서 살잖아요. 모두 다. 그게 축생이에요. 개, 돼지, 고양이가 축생이 아니고, 개, 돼지, 고양이는 어찌 보면 그 실상으로서 살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주면은 좋으면은 좋아하고, 맛있는 거 많이 주면 그냥 그 좋아하고, 그냥 단순하잖아요. 막 분별, 머리 굴려서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찌 보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순수하거든요, 보면은. 강아지들을 뭐 얘기 들어보면, 저기 아는 스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강아지가 너무 지혜로워서 정말 이 스님이 저리 불날 때 이 스님을 정말 이 문을 어떻게 강아지가 박차고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난 것 때문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가지고 문을 막 그냥 거의 막 부수다시피 하면서 스님을 깨워가지고 살게 되고 막 그런 일이 몇 번을 겪고 나서는 정말 막 정말 내 자식도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스님이 뭐 저렇게 개에 저렇게 집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정도예요.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정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 돼지, 고양이 이런 게 축생이 아닙니다. 정작 축생은 어리석은 것이 축생이에요.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뭐냐? 반야지혜가 없는 것. 실상이 아닌 허상을 실상으로 착각하는 것. 그것을 반야심경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부릅니다. 전 뒤집힌 것이죠. 허상을 진짜라고 알고 실상은 저 제껴놓고 사는 거예요. 허상을 진짜라고 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 개념을 진짜라고 하는 거죠. 난 알아 라고 하는 생각을 진짜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학 교수님이라고 똑똑한 것이 아닌 거죠. 어른이라고 더 똑똑한 게 아는 것이죠. 개, 돼지보다 사람이 더 똑똑한 게 아닌 것이죠. 지식적으로 뛰어나다고 진짜 뛰어난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저명하고 이런 분들이 TV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몹쓸 짓을 하고 그게 저는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나중에는 좀 이해를 했던 게 처음에는 저는 높은 자리에 계시고 뭔가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저명하고 이런 분들은 다들 성품도 완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어릴 때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높은 자리에 계시고 이런 분들 중에도 정말 성품까지도 정말 지혜롭고 왕공부도 열심히 이런 분들 당연히 계세요. 돈이 없든 뭐 낮은 지위에 있든 이런 분들 중에도 똑같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음 공부의 이 실상의 공부에서는 공부의 눈으로 봤을 때 반야 지혜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겉으로 봤을 때 잘나고 뭐 화려하게 입고 다닌다고 진짜 잘난 게 아닐 수 있죠. 진짜 그래서 이제 내면의 어떤 아름다움이라고도 뭐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진정한 지혜, 내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이 출세간의 공부에서는 중요한 것이지 세간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기준들 거기에 내가 뭐 해당된다고 해서 막 대단하고 이럴 것이 없는 것이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우스개로 그 제가 제일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가요. 제가 제 나름대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일 많이 막 꾸미며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니까 이제 막 공부도 끝나고 하니까 이제 막 관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잘 보이고 싶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옷도 막 예쁜 것도 사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뭔가 계속 남들 눈치 봐야 되고 뭔가 이렇게 계속 잘 보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이제 저희 아버지 일을 도와드렸는데 아버지가 토건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보도블록 깔고 담장 세우고 녹강이라 그래, 녹강 이렇게 갔다가 묻고 뭐 나중에 흉관 뭐 이런 걸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평일날은 이렇게 그 계신 분들하고 가다가 주말 되면 항상 이게 인생 공부라고 항상 하시면서 저를 반드시 쟤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를 일을 시킨 거예요. 저는 일요일이 제일 싫었습니다, 정말. 일요일은 한 번도 쉬질 못했기 때문에 정말 맨날 그 삽질을 하면서 노가다를 항상 하고 살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때는 막 보도블록을 직접 찍었어요. 직접 보도블록 찍고 또 뭐 담장도 직접 찍고 이거 나르고 직접 세우고 시공도 하고 그런 거 잘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경운기 몰고 그런 거 싣고 배달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뭐
이성에 대한 개념도 없고 뭐 사춘기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게 힘들긴 힘들지만 그냥 뭐 이렇게 멋 이런 걸 부릴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이렇게 딱 인상적인 기억이 그냥 똥멋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별 멋이 뭔지 모르니까 아버지랑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온몸에 그냥 이제 콘크리트가 다 튑니다. 얼굴에도 다 튀고 막 온몸이 막 새까맣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모는 경운기 뒤에 아버님 모시고 전 뒤에 딱 얼굴은 거지같이 해가지고 옷도 이거 진짜 거지같은 옷만 입고서 작업법은 거지같아야 되니까 거지같은 옷만 입고 그리고 이제 경운기 뒤에 이렇게 저기 녹강이랑 이렇게 뭐 담장 같은 것 이런 거 쫙 싣고 아버님이 운전하시고 제가 이제 그 뒤에 올라타가지고 시내를 탁 이게 배달 가는 거예요. 배달을 가면 그냥 저는 그게 그렇게 뿌듯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고 이 못난 모습이 막 그렇게 내 스스로 난 너무 멋있어 막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대학교 가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오히려 부끄럽고 그런 모습보다는 뭔가 막 화려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기억에 대학교 1학년 때 옷을 사 입고 싶어서 친구들 3명하고 노가다판에 가서 하루만 일을 시켜주십시오 했더니 야, 니네 같은 애들 안 된다. 그래서 저 삽질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셋이서 막 했는데 제 친구들은 오지 말고 저만 오라고 그때 12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안 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젊은 애가 이렇게 노가다를 잘하냐고 그걸 사가지고 바로 저녁 때 옷 사 입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헛멋이 들은 거죠. 그냥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러니까 그런 멋이 들어 있으니까 삶이 되게 불편하고 그 뭔가 남들에 자꾸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눈치 보이고 이렇게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한 생각이 바뀌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야 돼 저렇게 보여야 돼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정도는 해야 내가 그래도 남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도 삶에서 어떤 남들에게 보이는 이모 이런 걸 신경 안 쓸 수는 없는데 그게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삶을 자유롭게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항상 그 머릿속에 판단한 그 남들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비교 분별심이잖아요. 그 의식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정말 딱 중심 잡힌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육도윤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육도윤회를 하고 있어요. 죽고 나서 육도윤회하는 게 아니고요. 죽고 나서 육도윤회를 한다. 실상입니까? 허상이죠. 생각이잖아요. 죽고 나면 내가 축생이 되거나 개돼지가 되거나 지옥 가거나 어디 갈지도 몰라. 이거 검증 가능한 실상입니까? 지금 이것만도 못한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드러나 있는 이것만이 실상인데 그걸 어떻게 실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과거도 허상인데 하물며 미래를 실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그런 부처님 경전에 그런 게 있죠. 와서 보라고 할 만한 법이다. 실제 검증 가능하고 실제 자기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지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허망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은 윤회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있다거나 없다거나 이렇게 딱 단정지어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편으로 윤회란 얘기를 쓸 수는 있을지언정 왜? 윤회라는 건 어제도 허상이고 매일도 허상인데 윤회라는 전생과 후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 허상인데 그 얘기를 강조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허상을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선악이라는 이게 종교에 상당히 중요한 걸 차지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부처님 당시도 산길을 걸어가다가 도적대한테 당해서 뭐 죽고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선악이라는 이런 기준, 이런 지금 같은 이런 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선악에 대한 얘기를 더 강조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인광보, 윤회 이런 걸 통해서 또 인도의 문화에서는 그 윤회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또 이 저 힌두교에서는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위에 있는 계층들이 자신의 어떤 그 계층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근거로 윤회를 쓰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는 원래 천민들이야. 우리한테 복종해야 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 윤회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써먹었기 때문에 그걸 더 강조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도하게 우리가 이렇게 천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매 순간 육도윤회를
마음 하나로 육도은혜를 항상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옥 아귀 축생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탐진치 삼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릿속에 생각, 개념, 분별심 이거를 쫓아다니면서 중생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육도 윤회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육도 윤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도 윤회를 육도를 벗어나는 것이 불교 공부잖아요. 어떻게 육도를 벗어나겠어요? 육도는 생각, 개념, 번뇌, 망상, 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허망한 의식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식 너머에 분별하지 않는 무분별지, 반야지혜, 실상을 바라보는, 실상에 서 있는, 실상을 바라보는 지혜, 그것이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옥, 아귀, 축생, 인간수라, 천상이라는 여섯 개의 이 언덕이 있고 저 언덕은 불세계, 부처님의 세계, 불국토라고도 하고 하는 불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에서 저 세계를 가려면 고해바다를 건너야 된다 그래요. 왜냐면 인간은 괴로움이잖아요. 고해바다를 건넌다라는 말은 고를 끝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해바다를 건너가려니까 바다를 건너가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탄다라고 해서 탈승자를 써서 대승 그러면 모두가 함께 가는 배 함께 타고 갈 수 있는 배 대승불교 소승불교는 내 혼자 타고 가는 배 소승불교 그리고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데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수행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방법에 따라서 부처님은 이 성문연각 보살이라는 삼승을 얘기를 해요. 성문은 성문,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법문을 듣고 깨닫는다. 그게 성문승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은 전부 다 성문승이었어요. 부처님은 연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부처님은 스스로 십연기를 깨달아서 스스로 부처가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찌 보면 연각승입니다. 그런데 부파불교가 워낙 왜곡되고 부파불교는 부처님 당시에 불교를 해석하고 막 현학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불교 아비달마 불교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막 연구만 하다 보니까 글자에 막 천착이 되어서 불교의 본질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대승불교가 나오려면 필연적으로 잘못된 삿된 걸 타파해야 되잖아요. 깨야 되잖아요. 부파불교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깨기 위해서 부파불교를 전반적으로 타파하고 깨뜨리면서 대승불교를 딱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승불교 수행자들이 부파불교의 수행자들을 폄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문승과 연각승을 아주 삿된 수행자들이고 보살승이 최고다. 보살승은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수행자를 보살승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런 방편으로 쓴 거예요. 그러나 실제 성문승, 연각승이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죠. 부처님께서는 연각승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소리를 듣다가 법문을 듣다가 깨달았으니까 성문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문승과 법문을 듣다가 깨닫거나 스스로 연기법을 깨달아서 체득해서 깨닫거나 보살승, 대승불교에서 말하듯이 대승의 공사상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함께 공부해 갈 수 있도록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베풀고 자비를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이 공부, 이런 어떤 보살, 이런 보살 수행자 이것을 세 가지라고 해서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라고 해서 삼승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십법계라고 여섯 개, 세 개, 한 개 이렇게 해서 십법계라고 부르는데요. 이 십법계가 곧 하나의 법계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편의상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이 언덕을 건너가는, 타고 가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이것을 타고 가는 방법이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의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오면 그 회삼귀일이라고 해서 불타는 집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불이 났는데 자식들이 사슴이 끄는 술에 장난감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불났는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야 사슴이 끄는 술에 장난감 줄 테니까 나와 또 소가 끄는 술에 장난감 있으니까 나와 또 하나 뭐죠? 양이 끄는 술에 있으니까 줄 테니까 나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술에 장난감을 받고 싶어서 뛰쳐나온 거죠. 뛰쳐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애들이 조금 좋아하는 것들인데
대배국어라고 해서 가장 좋은 술에 이거는 감이 너무 비싸서 사달란 말도 못했는데 이 세 가지를 주겠다고 해서 나오라 해서 나왔는데 나오니까 이 세 사람 모두에게 대배국어를 줬다. 가장 좋은 수레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은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라는 중생들이 저 불란집에 탐진치 삼독으로 불나고 있고 번뇌망상으로 불나고 있는 불 속에서 팍 빠지고 있어서 오라고 오라고 나오라고 나오라고 해서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들이 있는데 나오라고 했는데 이들에게 결국에는 대배국어 하나의 부처, 일불승 하나의 부처를 선물해 주었다. 즉 이 성문, 영각, 보살이 결국에는 하나의 부처에 이르는 각각의 다른 방편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가 통일할 때도 회삼귀일사상, 법화경의 회삼귀일사상에 의해서 성문영각보살승이 하나의 일불승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정신을 바탕으로 불연국토사상이라고 해서요. 이 삼국을 하나로 통일한, 그래서 이 신라시대는 어떤 그 통일신라 자체가 아주 부처님의 인연이 있는 국토다. 이렇게 이제 뭐 갖다 붙인 거죠.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 불국토 사상, 불연국토 사상을 이렇게 써야 된 겁니다. 이처럼 지금 이 하나의 진실밖에 없는데 중생들이 다양한 번뇌망상의 여섯 가지 종류의 다양한 번뇌망상에 시달리면서 육도윤회의 괴로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져주기 위한 다양한 방편을 수행법을 쓴 것이죠. 그 수행법을 대표적으로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라고 하지만 이 반야심경에서는 그 건너가는 그것을 바람일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람일다는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것이고요. 또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옛날 이런 비유도 있죠. 뗏목을 타고 간다. 옛날엔 배가 막 그렇게 좋은 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뗏목을 타고 간다. 뗏목을 타고 갔는데 이미 도착했으면 그 저 피안의 언덕에 발을 딛고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되는데 야 이 뗏목이 좋아서 나는 요 뗏목에 살래 하면 영영 그 피안에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방편, 뗏목을 버려야 된다. 방편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 언어, 방편, 그래서 방편반야라고 한다 그랬죠. 방편으로 된 모든 문자, 언어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그것을 버려야지만 참된 진실에 도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일다라고 하면 반야를 증득하는 것을 바람일이라고 하겠죠.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을 이르려면 반야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반야를 증득하면 저절로 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야바라밀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중도도 마찬가지예요. 중도를 어떻게 닦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불수행 어떻게 하면 막 설명 잘합니다. 다란이 어떻게 해요? 그럼 다란이 아 천수경을 읽다가 어떻게 어떻게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 돼? 설명 잘합니다. 좌선을 어떻게 하면 좌선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고 방법을 잘 설명합니다. 근데 중도는 어떻게 닦아요? 하면 말문이 막히죠. 어떻게 닦아요? 그러면 말문이 막혀요. 근데 그렇게 말문이 막히는 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반야바라밀의 공부죠. 여기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나온 거에 보살은 반야바라밀 수행을 하지만 반야바라밀이라는 모양을 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야바라밀은 그 자성이 없어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반야바라밀을 설하고 있는데 반야바라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답을 이거야 이게 반야바라밀이니까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없습니다. 반야 지혜를 증득하면 될 뿐 이것만이 반야바라밀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중생들은 너무 당황스러워 하다 보니까 이제 대승불교 많은 경전에서는 반야바라밀을 증득했을 때 이러한 어떤 공덕들이 있더라 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닦게 되면 반야바라밀을 닦아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 라고 해서 뭐 여섯 가지 바라밀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육바라밀 해서 보시, 지계, 인욕, 선정정진 반야를 설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방편, 원력, 지를 포함해서 뭐 십바라밀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바라밀을 하나하나 억지로 닦아가지고 그 닦는 결과 바라밀에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억지로 인위적으로 닦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중도 수행으로서
반야바라밀로서 하되 함이 없는 것으로서 닦아갈 수 있는 공부인 것이죠. 또 차후에 또 이제 바라밀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또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밀이라는 것은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하바냐 크나큰 지혜로서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그 바냐 지혜를 설한 가르침, 그것이 이제 바냐 심경이고요. 여기서 이제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경전이다, 혹은 이 마음을 이제 핵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경전이다, 혹은 마음의 경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전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중생심과 이 본심, 본래 마음,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중생심, 분별심이 있고 부처님의 마음은 무분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보통 선에서 마음 이러면 이 부처님의 본래 마음, 이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본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야심경은 짧은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것만 딱 뽑아놓은 경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야,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중생의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면 저 언덕에 이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실상반야를 증득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신 고스란한 방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을 아라함과를 증득하도록 했을 때 뭐를 통해서 했느냐 하면, 아함경 니까에 다 읽어보세요. 전부 다 오온에 대한 설법을 통해서 깨닫게 했어요. 오온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는데 깨달았습니다. 12처 18계를 설명했는데 깨달았습니다. 사성제를 설명했는데 깨달았고요. 팔정도를 설했고 12연기를 설했고 또 사념처를 설했습니다. 여기 고스란히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무아를 설했고요. 그 얘기가 전부 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경전을 보면 우리가 딱 느끼는 것이, 이상하다. 우리 기존에 우리가 기도하던 것만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초기 불교 경전을 보면서 좀 갸우뚱합니다. 지금 우리 불교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처럼 염불해라, 독경해라, 다란히 해라, 몇십 분 동안 앉아서 좌선해라, 이런 방법론, 우리 방법론 엄청 많이 알잖아요. 집에서 기도할 때는 삼기하고 천수경 한 번 독송하고 절 한 번 하고 뭘 한 번 하고 한 시간을 해라. 사시불공에 돈참하면 사시불공에 가서 한 시간 동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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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따라해라. 이런 식으로 방법론이 착착착착 우리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 방법대로 하면 깨닫는 거지, 이렇게 하고 우린 살았잖아요. 그런데 초기 불교 경전을 보면서 되게 당황합니다. 그 부처님이 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스님들은 다들 훌륭하셔가지고 딱 이렇게 수행하면 이렇게 깨닫는다라고 방법을 알려주니까 딱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초기 불교 경전을 읽으면 이 부처님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뭔가 딱 손에 잡히게 주게 해주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경전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온 개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깨닫지? 12처가 공하다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깨닫지? 내가 어떻게 실상을 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념처나 팔정도나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해라?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겠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 그러니까 중도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런 질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중도를 실천해라 하면 중도를 어떻게 실천하냐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 익숙한 것들은 전부 다 뭐겠습니까? 분별법입니다. 분별법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줘야 얘가 알아듣고 얘가 안주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어디에도 안주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머물지 않는 법입니다. 어디에도 안주해서는 안 되는 법이에요. 아, 오케이, 여기만 안주하면 되는구나, 이런 게 있으면 진짜 법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해서 거기에 딱 쥐게 되면 그걸 집착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닦는 거겠어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디에도 발을 내딛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중도의 목적입니다. 반야심경 공부를 할 때
계속해서 그러한 참된 중도, 참된 바라밀, 참된 반야바라밀은 지금 이렇게 제가 지난주, 이번주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반야바라밀을 얘기했는데 그거 어쩌라는 거야? 명확하게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법 아닌 방법인 것이죠. 길 없는 길이고 하되 함이 없이 해야 하는 길인 것이죠.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근데 이 공부는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공부 지금 어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바른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10년 전에 내가 하루에 연불 3시간씩 했을 때 다란히 막 108독씩 외웠을 때 하루에 막 1000배씩 하고 이랬을 때 그때는 공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별로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을 수도 있고 좀 숙제라도 좀 내주든지 집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좀 공부해 와라. 근데 그것도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옛날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 기도해야 되니까 연불해야 되고 뭐 독송해야 되고 뭘 할 게 많고 그걸 또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2단계 다 끝나면 그 다음 단계 고행부 수행 막 만들어 놓은 절들도 많았습니다. 그걸 막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 진도 빨리 나가면 훌륭한 수행자고 진도 안 나가면 아주 비참한 수행자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이 먼 곳을 지하철도 먼 뭐 그리 멀진 않대요. 지난주 걸어가 보니까 지하철까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멀리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힘들게 여기까지 또 이제 이 우리나라 한국 불교 신도님들의 정서가 땅에다가 기와 올려가지고 절을 딱 놓으면 여기는 좋은 절이고 이렇게 뭐 빌딩에 하나 이렇게 한층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정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찾아오시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제가 항상 뵈면 뵐 때마다 참 감동적이고 놀랍습니다. 당연히 놀랍죠. 야, 이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 공부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가 이게 귀하게 대접받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뭔가 돈이 나오는 뭔가도 아니고 근데 이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내고 발심을 한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정말 놀라운 일이고 경전이나 이런 어떤 방편을 비유해서 본다면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런 회상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이것이요 내 인생 80년, 100년 살아가는 인생에서 너무나도 귀한 순간들 그 어떤 성취의 순간보다 그 어떤 순간들보다 더 귀하고도 이런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힘은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도 아프고 막 무릎도 아프고 하실 텐데 아 우리 보사님 진짜 훌륭한 수행자시다. 아, 저게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다리를 이렇게 탁 이렇게 뻗으시고 진짜로 불교는 그 부처님께서 딱 바로 깨닫기 직전에 깨닫기 전에 6년 전에 벌써 포기한 게 깨닫기 직전에 포기한 게 고행주의잖아요. 고행주의는 불교가 아닙니다. 우린 그동안 지금까지 고행주의를 불교라고 생각해서 삼천배 하고 앉아서 꼿꼿하게 앉아야 되는 걸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꼿꼿하게 앉아서 한치도 흔들림 없는 거는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자다운 행동이 아니에요. 실상은 어때요? 이건 허상을 쥐고 내가 꼿꼿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꼿꼿이 있으면 뒷사람이 나를 좀 거룩하게 볼 것 같고 내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흔들고 하면은 아, 저 사람 저렇게 저 수행을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보지 않을까 하는 허상일 수도 있고 물론 그냥 이렇게 딱 앉아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서 앉아계시는 분은 아니고요. 아프신 분들은 몸도 왔다 갔다 하고 다리도 피고 다리도 움직이고 그게 실상작용에 그대로 응하는 겁니다. 실상이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 피고 싶은 게 저절로 내가 억지로 애써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피고 싶잖아요. 그럼 저절로 피면 됩니다. 저절로 움직이고 싶으면 저절로 움직이면 돼요. 그게 그냥 실상을 실천하는 것이지 억지로 난 절대 다리 피면 안 돼. 그거는 허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고행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고행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삶에 반응하면서 살면 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찌 보면 참 이렇게 2시간 앉아 계시는 게 정말 힘드신데 이 정도의
막 고행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 정도의 중도적인 이 정도의 좀 애씀 노력과 이 정도 시간 투자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그 귀한 공부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서 이렇게 공부를 해 가신다면 정말 마하바냐 바라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